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민생경제활력 재고 당정청 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. 이 지사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불균형 격차 때문이라며 정부 영역의 역할은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현황과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조 요청 사항 등을 서면 제출했습니다.